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3월 2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우만과 독선이 이 의료 사태를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나와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브리핑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 의대 40곳의 입학 정원이 3,058명인데 65% 늘어난 5,058명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단 1년 만에 의대 정원을 65% 늘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죠. 자, 2,000명 늘어난 이 정원은 거의 대부분 지방에 배정됐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서울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경인 지역에 18%, 361명을 배정했고, 나머지 82%는 전부 지방에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자, 학교별 배정 현황을 보시면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 15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50명도 안 되던 충북대가 갑자기 200명이 되었다. 4배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면 이 학생들 가르칠 교수는 있는 겁니까? 당장 지금 충북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내는 그 행렬에 동참을 했는데, 어디 뭐 의대 교수를 수입해 올 건가요? 이렇게 학생만 늘어나면 뭐 합니까? 이들을 가르칠 기초의학 분야, 기초과학 분야 교수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가르칠 것이며, 가르칠 여건, 어떤 실습 환경은 됩니까? 지금도 지방에 있는 많은 의대들이 해부 실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뭔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서 그냥 견학으로 대체하는 이런 수업, 이런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대 정원만 늘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결정인지, 정말 이 표를 보면서 혀를 차게 되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 배정받았고, 다음으로 경상국립대 124명이 증원됐습니다. 현재 76명인데, 역시나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외에도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자, 지역 그 거점 국립대죠. 이들은 모두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맞춰져서 늘어났습니다. 자, 이외에도 한번 표를 쭉 보시면, 지금 서울은 0명이고, 경기 인천 있고, 수도권 지나서 지방을 보시면, 자, 동국대 분교 같은 경우에 49명인데,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상 국립대 말씀드렸고, 밑에 오셔서 울산 보시면, 울산대가 40명인데, 역시나 3배 늘어났습니다. 120명. 자, 제주 보시면 제주대 40명에서 100명으로 2배 이상 뛰었고, 자, 대전으로 가서 충남대가 110명인데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00명을 거의 지방에 배분했는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비정상이죠? 여러분, 저 표를 보시면 지금 전국에 40곳에 있는 대학, 수도권과 비수도권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입학 정원이 1,000명대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은 몇 명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뺀 지방이 지금도 2,000명으로 두 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어디에다 몰려 있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대 입학 정원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방에 배분한다고요? 이런다고 해서 지방이 뭐 살아나나요? 지방에서 배출된 이 의사들이 다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거죠. 아니, 이들이 아무로 지금도 서울보다 지방이 의사 배출이 두 배가 많은데 그들이 왜 지방으로 가지 않느냐? 수련할 병원이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와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수도권에 남기 때문에 지방 의료가 살아나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결국 인구 문제하고도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지방 소멸 문제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의대 입학 정원만 인위적으로 지방에 배분한다라고 해서 뭔가 지방 의료가 살아나느냐?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한 이런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에 200명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외에도 서울 지역 의대에 신규 인원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6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7명이죠. 여기에 근접한 반면 경기는 1.8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니, 지방에 의대 만들면 뭐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보건복지부의 이 행태가 이율배반적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자, 그러면 국립대, 그러니까 의대 정원만 늘릴 게 아니라 지방에도 막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병원 짓는 거는 또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뭐 서울대라든가 뭐 연대라든가 여러 거점, 그 분교 형태로 거점 병원들이 6,600개 병상 규모로 여기저기 지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 아니, 말로는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병원 짓고 있는 거는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 정책이 정말 모순투성이이고 전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그리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대 증원 2,000명 그냥 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발표를 앞두고 어제부터 의료계 아주 긴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 그것 자체가 파국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저 어제 의협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죠.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도 전공의 이탈, 또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그리고 경영난을 직면한 이런 병원들, 지금 의료계 곳곳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의 발표로 정말 더 심각한 파국을 초래할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